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자, 토끼네 화분은 오늘도 열심히 영상 담아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도엔도 원형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많이들 아시죠?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1점, 겉에서 것은 11.5 나옵니다. 높이는 11 나옵니다. 도엔도 원형을 이 아이를 5개를 묶었습니다. 5개 묶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이렇게 맨질맨질한 거고요. 2개는 이렇게 요 락분 그 락분 특이 락분이죠. 이게 그 이야기인데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그냥 맨질맨질한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맨질맨질한 걸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요거로 갈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게 다 똑같지 않아 갖고요. 요것만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섞었는데, 이거로다가 똑같은 건다갈 수가 없어요. 요거 똑같은 거로 갈 수가 없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요거 아닌 다른 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5개는 묶습니다. 3개는 요렇게 맨질맨질한 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 2개는 이렇게 락분 그 유약 묻힌 걸로 유약 입힌 걸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오른쪽 게 싫으셔. 그러면은 맨질맨질한 걸로 5개 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로 갈 겁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개당 10,000원짜리 5개 묶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번은 그집 모양을 만들어서 붙인 일명 집 모양 화분. 굉장히 가볍고 심어 놨을 때 예쁘고 모양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자, 겉에서 겉은 13.5 나옵니다. 높이 11 나옵니다. 가볍고 견고하고 이쁘고 다 갖췄습니다. 다 갖췄어요. 색상은 네 가지 컬러. 자, 노란 색깔, 밤 색깔, 하늘 색깔, 빨간 색깔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무를 표현한 건데 요거는 구름이에요. 구름. 자, 요렇게 네 가지 그 색상이 있으니까 좋으신 거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개당 25,000원. 25,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그 일명 집 모양 화분인데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입구가 더 크죠. 그리고 모양이 살짝 다르고 집도 두 개밖에 없죠? 자, 아까 거는 집이 이렇게 세개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자, 요번 거는 두개 있습니다. 자, 색상은 같아요. 네 가지 색상 있는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그리고 높이도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집 모양이 2개, 아까 거는 3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아이가 조금 더싼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를 만들어서 다 붙이고 채색하고 하려면 그만큼 또 수공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개당 22,000원. 이 아이는 개당 22,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토기분. 이게 토기분이죠. 자, 색깔만 봐도 토기분 맞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담은 토기분 맞죠? 이 아이는 개당 5,000원이고요. 제가 5개 묶었어요. 근데 담은 이런 토기분에도 꼭 다육이뿐만이 아니어도 다육이가 아니어도 간엽 심어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게 토기 화분이다 보니까 통기성이 좋고 숨을 잘 쉬니까
화초가 잘 돼요. 그리고 봄 돌아오잖아요. 여름 돌아오잖아요. 꼭 대게 아니어도 간엽 심어서 주방 위에 그런 데다가 앙증맞게 예쁘게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간엽 심으면 정말 예쁘답니다. 토기부는. 자, 요거 5개 묶었습니다. 개당 5,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것도 토기분 맞아요. 토기분인데, 파스텔톤. 파스텔톤 토기분입니다. 이렇게 색깔 컬러풀한 데다가 창을 심어 놨더니 겁나 이뻐. 정말이지, 겁나 이쁩니다. 자, 다음은 토기분. 맞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높이. 높이 보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3개밖에 없어요, 3개. 남은 거 마저 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한 분이 요거 다 가져가시면 여기 조금 얼룩진 게 있거든요. 여기. 제가 팔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여기서 얼룩진 게 아니라 올 때부터 이렇게 얼룩졌는데, 이거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 3개 값만 받습니다. 요거 개당 12,000원이죠? 요거 개당 12,000원. 요 3개 값은 받고, 여기 제가 얼룩져서 요건 팔기는 참 뭐하고 해서, 이게 앞이가 여기예요. 이렇게 놓으면 앞이죠? 여기 옆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 업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얹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팔수 없는 거라서 하나 얹어드립니다. 자, 3개값만 받습니다. 이러려면 한 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거 하나 업어갈 수 있습니다. 얹는 가져가세요. 자, 이번 보이드 라인은 락분입니다. 락분. 아니다. 예은분. 예은분입니다. 높은 예은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제가 먼지 탈까봐 이렇게 신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밖에 화분이 있으니까 바람, 먼지가 너무 많아서 먼지를 타갖고, 이렇게 또 먼지 탄거 보내드리면 또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문을 다 안에다 넣어놨답니다. 자, 높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개당 3만원짜리죠? 자, 예은분, 롱분. 개당 3만원짜리. 분홍 색깔 두 개. 흰 색깔 세개 있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몇개 없으니까 얼른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예은분. 예은분 사각 2만원짜리예요. 요거 사각 심기 되게 좋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나오죠. 높이. 자, 높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는 쿡. 이렇게 있습니다. 물구멍 굉장히 큽니다. 물구멍 이렇게 시원시원합니다. 자, 색상은 옐로우. 옐로우밖에 못해. 빨간 색깔, 흰 색깔, 코발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노란 색깔은 두개더 앞으로 하나 더 있나 그렇고, 빨간 색깔도 요거에 포함해서 두 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요거 색상 있을 때 얼른 가져가십시오. 색상이 별로 없답니다. 현재는 이렇게 네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자, 요건 마저도 노란 거하고 빨간 거는 여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토업은. 토업은 다 아시죠? 제가 좀 인기가 좋은 거는 자주 등장을 시킵니다. 아,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제가 자주 시키는 그 아이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위에는 살짝 프릴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이렇게 실이 어디를 재냐 따라서 달라요. 여기는 14 나오고 이쪽에는 10이 나오고 이렇죠. 자, 높이는 16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칼라 있는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개당 24,000원. 세 개밖에 없다는 거, 24,000원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도엔도죠? 도엔도. 도엔도 직사각. 도엔도 직사각입니다. 요 아이는 립토스 심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화분이랍니다. 직사각으로.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겉에서 겉은 이렇게 13 나옵니다. 여기도 재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셨죠? 10 나오네요. 자, 높이 10 나오네요. 자, 직사각이니까, 직사각에다가는 철화 심어도 예쁘지 않을까요? 철화는 옆으로. 그렇게 되니까. 글쎄, 언니분들이 더 잘 아시죠? 자, 요거는 개당 15,000원.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도엔도. 굉장히 예뻐요. 궁뎅이들 한번 심어 보십시오. 립토스 종류. 아주 예쁠 겁니다. 저도 이제 키핑장에서 가지고 오면 좀 심어 봐야 되겠어요. 제가 궁뎅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예은분이 오늘 많이 올라오네요. 예은분, 저도 이거는 처음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컬러가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찔끔이르다가 했는데 이번 거는 그냥 제대로 컬러 다 맞춰서 받아봤습니다. 자, 사이즈 보셨죠? 자, 높이 12 나옵니다. 자, 굉장히 예쁘고 단단하고 좋아요. 자, 예은분 컬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컬러. 자, 분홍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녹 색깔, 블루 색깔, 하얀 색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 녹색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 그쵸? 토끼 생각인가? 토끼 눈만 그런가? 토끼 눈이 빨개서.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토어분입니다. 이렇게 손잡이 있는 토어분. 요거는 진사. 요거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단풍. 요것도 진사. 요거는 그냥 녹색깔. 요거는 사이즈가 제법 크네요. 굉장히 크네. 자, 요거하고 두 개는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 화면상도 그렇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녹색깔은 겉에서 9 나오는데 여기는 8.5 나오네. 높이도 10이 나오는데 요 아이는 11. 오. 근데 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10,000원. 이것도 10,000원. 이건 상당히 크네. 그리고 진사는 쪽쪽 골아요. 진사는 개당 12,000원이에요. 자, 진사는 이렇게 12,000원. 이거 한 분이 가져가시면 저는 좋겠어요. 한 분이 가져가라고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위에 진사는 개당 12,000원 두 개, 개당 12,000원짜리가 두 개, 밑에 거 10,000원짜리. 이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로 묶습니다. 자, 요것으로 마지막 영상 담겠습니다. 요 아이는, 양이분 맞죠? 양이분 분홍꽃이 이렇게 빡! 분홍꽃이 빡! 입체감 있게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나비도 이렇게 있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12 나오죠? 자, 높이는
높이는 13 나옵니다. 높이 13 나옵니다. 요거는 요 양이분은 4만원. 요 양이분 4만원입니다. 요 옆에 앙증맞은 귀여운 예쁜 요 양귀비는 요 양귀비는 뭐죠? 요거는 각자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씩 밖에 없어서 그냥 같이 놓고 영상 담습니다. 양귀비 사이즈. 자, 겉에서 겉은 8 나옵니다. 근데 높이도 16 나옵니다. 근데 요 양귀비가 은근 비싸요. 싸지 않아. 요거 싸지 않습니다. 요 양귀비 내가 말하기가 참 민구스러운데 25,000원. 요 양귀비 25,000원. 근데 3만원짜리에요. 사실은 3만원짜리. 제가 이거 너무 비싸게 해줬고 그냥 양귀비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에 하고요. 요거 양귀비는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각자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다 단품이니까 어차피 단품이에요. 요건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요거 같이 해탁해서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귀비는 따로, 요 양귀비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양귀비는 4만원, 양귀비는 25,000원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토끼네 화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밖에는 어둡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저녁 먹어야지. 이따가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